반갑습니다, 유령부 친구들. 아니다, 인사 좀 해주실래요? 저만 왜 맨날 인사를 해야 되죠? 제가 뭐 인사들도 아니고 고개 숙여보라니깐요. 레전드 매치가 탄생했습니다. 올드플레이에서 흔히 보이는 전형적인 부캐 아이디들이 있죠. 하나는 바코드 마냥 알아보기 힘든 아이디. 이런 아이디들은 누가 봐도 부캐인 게 티나죠. 심지어 이트 실력자들이 탑에서 조우했습니다. 두 번째로 짱깨인 척하는 아이디. 주로 대리나 부캐들이 자주 사용하는 아이디죠. 저런 아이디를 단 정글러들이 미달리나 킨드 같은 거 하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. 그러고 보니까 이 판은 저희 팀의 부캐가 두 명이나 있네요. 벌써 이겼는데요. 하하. 미치셨어요. 잡았죠. 부캐 맞아요. 18 존나 센스 부족하네. 뭐 하세요? 아니 그냥 짱깨였어요. 학살 중입니다. 더블킬. 중국산 미달리 맞다니까요. 저 10년 10장께 현지인이에요 그냥. 잡았죠. 끝. 이브님은 부캐가 아니라 그냥 바꾸도 말을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요. 누구도 말할 수 없지. 아니 미달짱, 그렇게 잘하시면서 탑에서 왜 그랬던 거예요? 아무리 잘해도 따위와 넘버원인 건 아시죠? 는 7초 후에 뒤질 준비하세요. 잡았죠? 맞아줘. 아니 20년은 도대체 왜 탑에서만 못하는 거야? 부캐는 뭐 부캐야 결혼식 부캐도 못 받아보게 생긴 년이. 부캐 맞네요. 하하. 설마 전령까지. 전 원래부터 중국인을 사랑했어요. 사랑해요 평티모. I love China. 이래서 따이완 넘버원이라니까요. 시진핑의 소련. 잡았죠. 아마추어같이 왜 그러실까. 끝. 아 뭐 같은 그룹들끼리 뭐 이런 거 가지고 놀래고 있어요. 어디 대리팀 출신이에요. 복구팀이요. 전 물봉딸팀이에요. 하하. 이건 그냥 둘 다 잡았으니까 걱정 마요. 아마 같은 그룹들끼리 뭐 이런 거 가지고 놀래고 있어요. 어디 대리팀 출신이에요. 굿. 나이스 스웨인님. 복구팀 화이팅. 전 이 판 끝나고 대리운전하러 가볼게요. 하하. 아니 왜 이렇게 날린 거야. 끝. 들어오나. 와, 이게 유미궁에 죽네. 너무 던졌는데요. 아니, 대리기사 두 명 있다고 너무 길창 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. 똑바로 들어가자고요. 이번엔 터지면 완전 비벼집니다. 천천히 해요. 너무 잘 싸웠고 우리 팀. 잘 가고 있어요. 뭐 하세요? 왜 이렇게 즐긴 거야 10년이. 마저 배티시 같은데 혹시 마주 이스트.
안심하고 치세요. 아니, 발언을 치라고 요미달리님, 왜 갑자기 바지를 벗으시는 거예요? 신년이 미쳤나? 잠시만요. 달려줘요. 이게 탑대리 기사 차이 아닐까요? 하하. 자, 이 게임을 끝내러 왔습니다. 너무 흥분해서 그만. 잠시만요, 전화 좀 받을게요. 여보세요. 아, 강남구청 쪽이요. 바로 가겠습니다.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.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. 이런 싹퉁바가지 없는 년을 봤나? 진짜 똑바로 해서 끝내볼게요. 뭐 하세요? 끝! 이거 들어갈게요. 호응이 안 되나? 딱 숨어있다가 끝! 자, 그럼 오늘도 외쳐볼까요? 캐리는 감사한데요, 이달리님. 아무튼 따위와 넘버원입니다. 그리고 섹스. 근데요, 협곡에서라도 스트레스 풀어야지. 그럼 뭐 당신 대가리를 돌릴 순 없는 거잖아요. 당신 이름 두 짝을 꼭 집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드릴 순 없는. 두 번이면 뭐 우리나라 남성 평균이네요. 전 당신 나이 땐 하루 6연달까지 내봤어요. 그리고 그날 부모님께 걸렸어요. 그때 자살했었으면 오늘의 전탑은 없었겠죠. 댓글 보고 오늘 무슨 날인지 그제서야 검색해봤어요.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뭐 하면서 사는 걸까? 왜 이러고 사는 걸까? 쪽같네. 섹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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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스.